안녕하세요. 머리색이 되게 브릿지한 것처럼 나오네요. 수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요.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머리가 생각보다 빨리 길어져가지고 아주 기쁩니다. 비즈반지, 맞아요. 이거 승훈이가 만들어준 거두개 끼고 왔어요. 이거는 원래 승훈이가 자기 거 만든 건데 제가 달라고 해서 뺏었고, 이거는 승훈이가 그때 브이앱에서 만들어줘. 이쁘죠? 이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 승훈이가 어제 골든웨이브 끝나고 뭐지? 비즈 팔찌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이거 노란색 스마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큰 걸로 팔찌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안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수업하러 나가기 전에 오늘까지 만들어 하고 왔어요. 근데 잘 만들더라고요. 승훈이가 되게 혼자 이렇게 딱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스마일 비즈가 재료 중에 비싸다고요? 아, 진짜요? 필터? 아니면 필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유지를 안것 같은데, 그쵸? 오늘 배운 거 알려달라고요? 오늘 배운 거 너무 많은데? 우리 개인 비의 24일 만이야. 그쵸?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진영이 올 수도 있어요. 진영이가 그래서 형 필터 바꿔 너무 깨지는데 화질이 그래가지고 멤버들은 지금 숙소에 있어요. 진영이는 아마 지금 여기 올 수도 있고. 저는 청순하다고요? 10초 동안 서로의 눈 복습 겸 다들 퇴근하셨죠? 지금이 7시 27분. 제가 저는 7시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쉬었습니다, 지금. 다들 지금 퇴근하셨죠? 아니요, 저 다이어트 안 해요. 다이어트 안 하는데 요즘 자꾸 저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 마른 거, 좀살 빠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아주 랩. 제가 촛불 하나 랩. 제가 진짜 촛불 하나가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이랑 촛불 하나 막 뮤직비디오 보면서 춤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어제 리허설을 하다가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편도가 조금 부어가지고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이제 막 노래를 랩을 하고
멘트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본방 때 어떡하지? 막 그러고 막 그 생각으로 계속 약 먹고 계속 본방 전까지 계속 쉬었는데 다행히 이제 본방 때는 잘 나와가지고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뭐야 약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오늘 가서 또 주사도 맞고 와서 괜찮습니다. 촛불 하나는 근데 진짜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막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딩 같다고요 오늘? 저번에 공부하라고 혼내달라는 팬이었는데 시험 100 나왔어요. 헐 대박. 100점? 제가 공부에 막 그랬던 그분인가? 축하드립니다. 짠! 이건 그거죠. 저희 그 반지 아시죠? 팜톨 그립다. 저는 그 머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은 제가 머리가 길어서 자를 정도가 돼서 다듬을 정도가 돼서 좀 행복합니다. 네. 유기견 팔찌 맞아요 이거 강아지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브이앱. 그쵸? 누가 노래한다고요? 노래 소리 들리나? 노래 아무도 안 하는데? 픽스 반지 몇 호냐고요? 몇 호죠, 이게? 6호. 제 반지는 6호예요. 6호면 손가락 큰 편인가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글씨가. 그쵸. 당신은 유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유령 봤어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자기 전에 이제 승훈이가 밖에 있고, 제가 불을 딱 꺼놓고 뭔가 승원이 쪽 침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뭔가 오늘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뭔가 이제 그 가위 눌릴 것 같은 느낌이다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일부러 뭐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들으려고 하고 눈도 일부러 떠지는데 안 뜨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딱 깼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가지고 승훈이한테 말해줬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파란 머리. 아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인가요 요즘이? 시험 기간 되게 떨리죠. 저는 되게 그 시험 기간에 저는 시험을 되게 긴장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다 그냥 막 계속 항상 제가 막 뭐 하고 싶다 막 뭐 해달라 막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은 시험 잘 보면 막 해준다고 해서 제가 진짜 막 이 악물고 막 했거든요. 해서 결국엔 막 이렇게 해내고 그렇죠. 근데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파 자주 해줘서 고마워거나 아 대파 공카 대파 재밌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그 뭐지 그 그거 트위터로 멘팔을 하면 되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한정적인 분들한테 이렇게 한정적인 분들이 뜰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카는 되게 우리 딱 픽스들한테 여러 픽스들한테 다 같이 놀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틀 연속으로 했나요? 그랬잖아요. 재밌어가지고. 머리 색깔 바꾸고 싶은데 무슨 색 할까요? 윈 정글 커버 베레모 저 베레모 안 쓰는데도 진짜 모르겠어요. 저 맨날 베레모 쏘다니는데 요즘 베레모 안 쓰니까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브이앱이 진짜 오랜만이네. 은발 뽑은 머리에 좀 왕관군 왕관 제가 아마 왕관을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죠? 왕관 언제였더라? 왕관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죠? 왕관은 언제였죠? 맞다, 지금. 까마득해. 뭐야. 안녕하십니까. 뭐야, 벌어졌는데? 신영이 뭐 하다 왔음? 숙소에 쉬다 왔음. 그랬음? 음슴치 아닌가요? 음슴. 아,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초반에 똑같은 필터야 이게? 야, 근데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좋은데? 이제 주인 차이지 뭐. 그래? 내 것도 너무 좋은데? 어쩐지. 아니, 처음 봤을 때 엄청 누렇더라고. 그래? 똑같은 건데? 근데 지금 괜찮네. 안 늘었네. 다른 거야, 사실.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아, 진영이 요즘 많이 이렇게 쉬면서 회복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이걸로. 맨날은 아니고 가끔. 제가 누워. 마사지 드릴 마사지 있거든요.